자, 각일병 시즌 2첫 번째 에피소드의 영화는 영화 작전입니다. 자, 개봉은 2009년 2월 12일에 했고 상영 시간은 119분입니다. 각본 감독, 그러니까 감독이 각본까지 쓴 거죠. 이호재 감독인데 사실 유명한 감독은 아니고요. 작전 이후에 7년 만에 로봇 소리라는 작품으로 장편 상업 영화 연출을 한번더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한석규와 김서형인가? 김서형인가? 아, 김서형 배우는 여자 배우? 그 예. 저기 스카이캐슬에서 그 김서형 배우. 코디네이터로 나왔었던 분. 그렇게 2022년에 영화를 했는데 이 영화 고프로가 좀할 얘기 있지 않나? 영화가 아니라 이게 영화인가? OTT 영화. 아, OTT죠. 드라마 아니야? 드라마. 어, 드라마. OTT OTT 드라마. 드라마. 그래서 이거는 그뭐 이것도 그냥 음식 영화 뭐 이런 약간 음식에 초점을 맞춘 영화 드라마인데 한석규가 계속 요리를 네, 하지. 우리 하는데 잔잔하면서 재밌어요 이게. 근데 의외로 한석규인데도 좀 너무 순식간에 훅 지나가는 드라마인데,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음악을 또 우리 또 녹음실에서도 하고 그래도 이게 아, 좀 신경을 좀 많이 요새 썼던 했구나, 이 음악을. 한 건데 이게 너무 흥행 없이 이게 싹 지나가가지고 아 이게 사실 우리가 음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고른 거는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고프로도 몰랐던 거지. 고르고 보니까 나도 몰랐어요, 이 진짜. 감독이 이걸 이호재, 연출했던 거지. 몰랐어, 몰랐어. 왜냐면 그때는 2009년에는 우리가 이걸 이쪽에서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또. 그치. 관객 수는 국내 관객 수, 뭐 해외 수출은 안 됐으니까 국내 관객 수가 다인데 151만. 사실은 많이 들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 영화도 극장에서 내려온 이후에 인터넷에서 꽤 꽤 그래도 오래가지 지금. 지금도 사실은 얘는 그 이제 그런 막 다운받는 그런 시장에서 계속 인기가 있으니까. 꾸준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작사한테는 돈은 안 되는데. 네. 아니 굿다운로드가 아, 있으니까 굿다운. 거기서는 안 받겠지만 사람들이 굿다운로드 좀 하세요 사람들. 예. 자, 주연은 박용하, 강현수 역이고 강현수는 겨울 연가로 빵 떴지. 박용하 씨. 그 전에 보고 또 보고인가 거기 드라마에서 일일 드라마였나 뭐 거기서 잘 되다가 겨울 연가로 빵 뜨고 그리고서는 영화가 이제 작전 이후에 남자 이야기인가 뭐 드라마였나 뭐 있었는데 그게 또잘안 되고 그러면서 이 영화가 나왔던 2009년 이듬해 절로 가셨죠. 네, 예. 공교롭게 이제. 그다음 박희순, 황종구 역을 했고 박희순 같은 경우는 되게 선 굵고 개성이 강한 연기를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세븐데이즈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 그 영화로 인상 깊게 보고 나서 뭐 의뢰인 혈투 10억 강기남 뭐 VIP 남한산성 1987 마녀 경관의 피. 나오는 것마다 다 강렬해. 이 사람은 다 최근에 뭐. 무빙까지. 10억도 좋았고 해서. 근데 문제는 나오는 작품들이 캐릭터가 너무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 좀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 안타까운 게이 배우를 그 소비한 사람들이 너무 비슷하게 소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강해졌어. 캐릭터가 너무 쎄. 원하는 거를 대중이 원하는 걸 따라간다 보니까 이제 그 캐릭터. 그래도 연기 잘하는 거야, 뭐. 이견이 없고. 그다음에 김민정, 유서연 역을 했고 뭐이 사람이야 뭐 워낙 아역부터 해가지고 키드캅이 나와. 이 사람 키드캅 뭐야? 키드캅 영화를 데뷔야? 검색하니까 데뷔? 영화 데뷔가 아마 키드캅일 거야. 데뷔야? 근데 뭐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데뷔하지 않았나? 뭐, 너무 말도 안 김민정은? 되게 이쁘니까. 그렇지. 말도 안 되게 이쁘니까. 그리고 뭐 발레 교습소 그 누구야 저 G.O.D. 윤계상 장첸 윤계상이란가? 장첸. 아, 그러니까 장첸이 떠올라 이제 장첸이 윤계상 하면은. 아 근데 장첸도 지금 또 드라마 최근에 그거 그 6의 날 6의 날. 때문에 또또 잘하고 나왔어. 있지. 너무 또 바뀌었어. 확 바뀌었어 또. 그리고 김민정이 또 인상 깊었던 영화 음란서생이 있고 최근작에 악마판사 그리고 드라마죠. 드라마 악마판사네. 미스터 선샤인 있고 조연은 나는 이제 조연 주연을 이렇게 세명 봤는데 그 이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그 얘기하거든. 그렇지 내가 항상. 결정한 주연 조연을 동의하느냐. 일단 고프로 어떻게 생각해? 아 김무열 주연 가야지. 김무열도 김무열이 왜 주연. 김무열이 왜 조연으로 빠졌어? 브라이언 채는 브라이언 거기 조연이지. 조연. 조연이지. 그건 조연이지. 오이날 어떻게 생각해? 김무열 주연이야, 조연이야?
조연이지. 어? 조연이라고? 지금 여차하면 이렇게 갈린다니까. 여차하면 나는 김민정도. 김민정 난 너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잣대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들이대면 김민정도 내려가야 되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김민정 내려가면은 김민열도 같은 조연인데 김민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민열까지 여주에 대한 그 여주인이 있어야 된다. 여주 한 명은 들어가야지. 이 작가는 이제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 주연 조연으로 맨날 싸우거든. 그래서 재밌겠네요. 김민정까지는 나는 주연 같아. 그러니까 키를 쥐고도 있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잖아. 그리고 일단 배우의 등급이 탑 배우니까. 김유열이 어떻게 되지 마지막에? 김유열은 마지막에 빵에 가지. 근데 거기서도 약간 캐릭터도 조연이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연이죠. 그러니까 조력자잖아 항상 김무열은. 주도적으로 뭐 하는 게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지금 거기 배역도 이름이 그 성이 조씨야. 그래서 조민영이에요. 이름이 조민영인데 조민영이라는 이름 딱 한 번 나와. 그래서 조 차장으로 불리나? 조차장. 그렇지. 그 다음에 아주 연기가 특이했었던 브라이언체 역할을 했었던 김준성 배우. 항상 이런 역할로 나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대관토건인가? 대산토건. 대산토건. 거기에 대표인 박창주 역을 했던 박창주 배우 조덕현 역. 그 다음에 그 밑에 따까리들 있죠. 황종구 그 따까리. 거기가 이제 조재윤, 박재웅, 이동영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설거지하러 온 우박사. 이 사람은 이제 신현종. 키지 뭐. 사실 지금 신스틸러지 신스틸러다. 지금 밸류로 보면은 조재윤 씨가 앞으로 한참 올 텐데. 그렇지. 그치. 위로 올라와. 그때는 사실은 뭐 뉴페이스 느낌이 있었어. 그 이 영화로 사실 박희순도 많이 떴고 김무열도 많이 알려진 거 같아. 그렇지. 김무열도 많이 알려졌어. 지금 김무열이 범죄도시 4 메인 빌런. 그렇지. 맞아. 이제 맞지. 맞아. 많이 올라왔어. 보이스에서도 거의 사실상 변요한 씨랑 악인전에서 주인공. 악인전도 있고. 악인전도 있고. 그러니까 악인전처럼 이렇게 정의롭게만한 캐릭터가 아니라 뭔가 때가 묻어있는 캐릭터 있잖아. 그런 거 잘 어울려. 그거 있었잖아. 그 뭐야. 오히려 그 나쁜 녀석들에서 형사로 나오는 그런 게 오히려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거기서 좀 무르게 나오거든. 김무열은 좀 세게 나와야 될 것 같아. 되게 비열하든가. 비열은 살짝 그런 게 있지. 약간 있어. 얼굴에 그게 있어. 말투나 목소리나. 약간 좀 있어. 옛날 표현으로 막 좀 너무 띠꺼운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난 되게 그래도 좋아하는 배우고 연기 잘하지. 그러니까 연기도 잘하고 또 그 부인이 되게 예쁘시거든. 맞습니다. 네. 어, 부인이 누구지? 나 윤서라 배우잖아. 윤서라. 근데 부인이 예쁘면 이 사람 급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부인이 원래 더 유명했으니까. 맞아. 부인이 더 유명했으니까. 두 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자 이제 줄거리 우리 하던 거 해야지. 고프로가 계속 이거 땡깡 부렸는데 하던 거 해야지. 너무 긴다. 야, 네 팬이 제일 많아. 이 줄거리 아니야. 때문에 이 줄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자 유튜브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코너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프로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지니까. 아니,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 잔 더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거리 줄거리 고 이 작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잘 몰라서 줄거리 그냥 읽겠습니다. 그냥 인생 한 방을 노리며 주식 투자에 올인하다가 신용불량자까지 간 현수는 도끼를 품기 시작. 도끼를 품기? 단연간의 독학으로 품고 나름의 성과를 내는 개미 투자자이다. 그렇죠. 하지만 작전주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서 전직 조폭 출신 황종구와 엮이게 되고 600억 규모의 엄청난 작전에 강제로 투입된다. 이번 작전에는 황종구 중심으로 졸부나 정치인들의 비자금을 관리해주는 유서연, 써진 에셋의 에이스 조민영, 검은 머리 외국인 브라이언 체 등이 참여하여 모두가 한 편이 된 채 완벽하게 작전을 진행시킨다. 현수는 눈먼 개미들이 고스란히 피해보게 되는 이번 작전이 황종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머리를 굴린다. 아, 깔끔하게? 좀 일찍 끝내긴 했지. 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신용불량자. 불량자. 불량은 맥주가 따로 불량. 있기 때문에 불량. 또 수된 거잖아 그거.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야. 예, 나중 그치. 19 달달한 거. 예. 술 얘기는 하면 다 틀려나. 자, 뭐 각자 어떻게 봤는지 얘기 좀 들어봅시다. 누구부터 얘기할까? 원래 이제 먼저 하시던 분이 해야지. 그래. 어떻게 봤어? 나는 이건 되게 재밌게 옛날부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유명한 영화인지도 모를 때부터 그냥 처음에는 안 유명했었지. 그렇게 이게 나올 때는 안 유명했지. 그치. 그러니까 우연찮게 봤는데 재밌는 거야. 근데 내가 우연찮게 주식을 몰라.
우연찮게. 근데 주식을 이거 보고 처음 아 주식이 이런 작전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렇죠. 아 이렇게 작전을 하는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된 내가 주식에 대해서 조금을 알게 된 영화. 근데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이게 되게 그래 진짜다 이런 게 진짜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게 그래도 그냥 허투루 만든 영화는 아니구나. 근데 그리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배우들이 다 뭐 빵꾸가 없어. 배우들이 빵꾸가 없이 그냥 다 잘하더라.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다 영화가 이게 잘 만든 영화 같아. 되게 그냥 단역분들도 다 어디 하나 진짜 뭐 빈 공간도 별로 안 보이고 그냥 쭉 처음부터 보면은 재밌게 쭉 그냥 끝까지 그냥 뭐 타이트하게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끌려간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재밌어. 그냥 되게 잘 만든 영화 같아 나는 되게. 오이 나는. 그 저는 이 영화를 사실 그 2009년 당시에는 못 봤고 저는 못 봤고 여기서 개봉작으로 개봉관에 가서 본 사람 아니, 극장 가서 안 봤지. 나도 안 봤어. 아니, 본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주식을 모르는데 우연치 않게 보는 얘기를 해. 나 개봉할 때 몰랐어. 나도 그렇지. 나 개봉할 때 몰랐어 아직. 아 나는 이때 미국에 있었어. 아무튼 이 영화는 사실 제가 이제 주식을 좀 깊이 하는 사람으로서 또 주식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감독님 그러니까 각본 쓰신 분이죠. 쓰신 분이 진짜 뭐 앞서간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서 이게 흥행이 안 된 케이스인 거예요. 너무 앞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태면 한 10년 앞서간 거. 이게 2019년에 나왔으면은 대박이 터졌을 거예요, 아마. 이게 2019년에 나와야 되는 영화인데 그 당시는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치. 작전까지 얘기하니까 두 번 꼬았잖아. 안 그래도 주식 수요도 그 적은데 거기도 작전? 그냥 관심도 없어. 더군다나 주가 조작이란 단어도 아니고 이거 그 당시는 요즘은 이제 많이 아는 거지만 그 당시 작전하면은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나 작전해 그랬더니 뭐 형 군대 다시 들어갔어 그러잖아 동생이. 그러니까 맞죠. 그 단어도 안 유명할 때인데 이때는 여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거기서 나오잖아. 증권 사무실에 가가지고 각각 증권 거래소에 가가지고 그치 뭐 핸드폰 그치 핸드폰 써서 할 때잖아. 네. 그치. 물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도 하지만. 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게 이제 그래도 사실은 흥행이 안 된 거고 맞아.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그나마 알려진 거는 점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추세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그 이 분이 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나도 나중에 이제 이거에 뭐 주식 공부하면서 심지어 저는 이제 주식 그 작전 주가 조작 쪽으로 되게 깊이 들어가서 소설도 지금 연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피아에서 갑자기 또 주식 홍보가... 작전 뭐지? 주식 작전의 모든 것이라고 네. 소설을 네. 연재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네. 깊이 이제 저도 고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 정보를 얻기도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베이스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좀 첨단화된 거지. 첨단화된 거고. 이 영화의 베이스가 지금 어제까지도 작전하던 애들이 그냥 그 베이스는 구조는 똑같아요. 뭐 개선되거나 좋아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좋아졌지만 이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는 똑같다는 거죠. 전주가 들어오고 설계자 있고 근데 그 다 그럼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인데 근거문은 왜 이렇게 못 잡는 거야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는 증거 채택주의이기 때문에 증거 거래하는 되는데, 여기서도 그러잖아 거래하는 순간을 잡아야만 된다 그러잖아 그걸 못 잡으니까 증거가 못 잡아 다 알면서도 못 잡는 그렇죠 짐작은 뭐 짐작은 하지만 그럼 이 감독님도 이 주식에 대해 기본 베이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직접 경험담일 수도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고증을 하기 위해서 아마 아니면 진짜 뭐가 연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 오래 했을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뭐 저기 어디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방송사 애널리스트 아니면 가족 중에 작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그 당시 이 정도면 그러니까 너무 또 사실감 있었다며 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아 이거 말도 안 돼 영화니까 그래. 뻥이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지. 네. 맞아. 난 이제 좀 영화적으로 연출적으로 보면 초반 연출 진짜 좋았거든. 초반에 그런 거 있잖아. 하이스트 무비나 이제 케이퍼 무비 보면은 처음에 컷 빠르게 넘어가면서 그리고 컷도 디졸브도 많이 시키고 패닝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패닝도 많이 시키고 이러면서 되게 화려하게 꾸미잖아. 음악도 딱 이제 펑키하게 리듬 악기 막 나오면서 전형적인 오션스 11 이런 스타일로 편집을 딱 해놨는데 재밌어 시간도 잘 가고 그러면서 이제 강현수의 이제 인생도 보여주면서 강현수의 성격도 알려주고 거기서 그 대사 나오잖아 나는 억울한 일 생기면 잠도 못 잔다고 그걸로 딱 얘 캐릭터 우리한테 알려주고
빠르게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예고도 해주고 그런 거 되게 좋았거든. 이렇게 보통 빠른 흐름으로 연출이 되는 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확 지루해주는 타이밍이 와. 근데 그 타이밍에 뭐가 시작되냐면은 이제 지들끼리 아전투가 벌어지는 거야. 이전투구지 아전투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산토건? 대산토건. 대산토건 박 대표도 딴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서연도 딴 생각하고 있고. 다 따라준다. 다 그 저기 강현수한테 핸드폰 주잖아. 근데 제일 큰 딴 생각은 황정구가 하고 있었고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지루할 틈을 메꿔버리는 거야 그런 걸로 스토리로. 그래서 시간 굉장히 빠르게 가고 이 영화를 나는 한 번 본 건 아니거든. 나중에 개봉할 때는 못 봤지만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보고 몇 번 재밌어서 몇 번 보고 요번에 또 봤는데도 안 끊고 계속 보게 되더라. 나도 한 세네 번 본 것 같아. 그치? 아마 본 사람들은 다 그 정도 봤을 거야. 저는 한 50번 본 것 같아. 50번 넘어간 거 아니야? 아니 공부를 할 때 교과서적인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지. 네, 그 당시 언론에서 하지 않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 옹인아한테. 그때 당시 2009년 이때가 2009년 네. 내 개봉했는데 본 시대, 거는 다 시대도 네. 시대도 2009년 시대는 아니겠지. 그때 카드대란 나와서 네. 얘가 한번 망했다가 네. 다시 황종구가 다시 네. 이겨내고 뭐 이랬으니까 강현수도 조금 더 한 네. 카드대란이 2000년대 초중반? 그치 10년 전 한... 그럼 그때는 주식시장의 상한가 하한가가 지금처럼 30%가 아니었 15%였네. 15%일 네. 때지 네. 15%고 이때도 배경 15%로 나오고 그지 15%일 네, 네, 15%로 땐 거지. 그리고 객장이 있었던 게 그치. 이제 근데 2009년도에도 객장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제 약간 좀 복합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그치. 섞어서 가동이니까 인터넷에서 한 사람들 네, 인터넷 안 쓰는 분들은 네, 거의 가서 진짜 이렇게 하고 근데 명확한 건 그때 MTS는 없던 시절 그 핸드폰 모바일로 그치. 하는 모바일은 없었지. 네. 스마트폰이 그때 네. 막 보급될 때인데 아 그런가요? 2007년인가 8년에 나오지 않았나? 아, 아이폰이 스마트폰이 그때 나왔어. 2007, 8년쯤. 아, 그렇지. 근데 그때는 뭐 있어도 기능이 뭐 앱이 거의 없었지. 2000 몇 년에 나왔다고? 7년이나 7년. 8년. 내가 그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연출 중에 좋은 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기깎이 맞춘다고 표현하는데 네. 그걸 뭐라고 순화해서 방송용으로 뭐라고 그래야 돼? 기깎이 맞춘 거. 기깎이 맞춘 싱크포인트? 싱크포인트? 그게 더 어려워. 모르겠어. 그냥 기깎이로 합시다. 아, 기깎이로 가자. 네. 이런 거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그런 게 있어. 그 황종구가 이제 독가스파 독가스파 중간 보스 정도 됐겠지?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투자회사를 설립하는데 그게 DGG였나? DSG. DGS 그대로. 그거잖아. DGS. DGS. 독가스를 그대로 한 거잖아. 그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이 건설 현장 쪽에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이랑 싸울 때 막. 싸우잖아. 그때 소화기가 팍 터져. 독가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 탁 터져버려. 아, 그런 거는 진짜 일부러 맞춰야 되잖아. 재밌게 잘 맞추더라고. 의도지 의도. 의도. 연출. 아무튼 뭐 재밌게 가. 같이 궁금했는데 그런 거 영화 되게 디테일하게 잘 보시잖아요. 그때 휠체어 타신 분이 배우가 누구였어요? 휠체어 타신 분? 네, 그 휠체어 타고 누가... 그 교도소에서 나오는 분? 네. 모르겠는데? 아, 모르죠? 얼굴 처음 보는 분이던데? 그러니까 저는... 유명한 배우인가? 저도 몰라서 갑자기 영화를 너무 잘 아니까 아니야, 나 처음 네. 보는 배우였어. 그 저기 대기업 총수 네, 얘기하는 거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아, 뭔가 생각이 바뀌잖아. 네. 자, 인생관이 바뀌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그 영화 스텝일 수도 있어. 아 그렇지. 저기 오늘 잠깐 요거는 못 보고 있는데 그러면. 너 좋은데? 김기사 지미집 하시던 분 잠깐 불어가지고. 그러긴 나이가 너무 있으신데. 그 저기 뭐야 자기가 하늘처럼 모시던 형님은 빵에서 난 이제 틀린 것 같아라고 하는데 하나도 힘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그 교도소를 탈출하는 거 아니야? 그 황종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행 막 다 바쁘고 막 그러니까 아 내 인생은 절로 가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도 대단한 거야. 그때 공부하잖아. 공부하자. 책 읽고 주식책 읽으면서 허세 읽고 나는 그 대사가 진짜 BPS. 그렇지. 주식 당순 자산. 언제까지 양아치 살 거야 그러잖아. 얘는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그치. 양아치에서 조재윤은 씨는 공부 안 했잖아. 그치? 자잖아. 비피더스요? 이러잖아. 비피더스. 그 마시는 거 아닌가요? 이러잖아. 조재현은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가잖아. 사람 죽이잖아. 그 캐릭터. 그러니까 황종구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거지. 열심히 한 거지. 원래 자기는. 비법 불법은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양아치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그래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지. 마지막 대사가 마지막 대사가 총기 소지 불법 총기. 네. 그다음에 사람 죽인 시체까지, 시체까지 나오고 주가 조작 현장에서 걸리고 아이고야. 몇 년 나올까 그 정도면? 한 15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아니, 아니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안 나올 때야. 아니, 사람도 죽였는데? 아 사람 죽인 거에 나오긴 하는데 그게 근데, 다 섞였잖아. 근데 주식이 원래 우리나라한테 약화되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경제사범이 그 그럴 수도 있어. 그 당시는 주가 조작은 아 이것까지 뭔 수사를 해 그냥 살인으로 해가 그냥 가 이거 뭐 해봤자 약간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경제사범 야 너 저 뒤로 가 지금 해야 될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저 뒤로 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빼 그냥 귀찮아 이런 느낌이 됐을 그러니까, 수도 있어. 외국에서는 그렇게 세다는 100년을 걸린다는 100년 150년 나오고 100년 큰일 나네. 큰일 나는데 네.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그 작년에 그 불법 주가 조작 뭐 이런 공매도 주가 조작 이런 거 처벌이 막 이런 거 뭐 과징금이 막 8천만 원이래. 막 많이 나온 게 몇 억이에요 그냥. 별로 안 되는 거. 네. 그럼 하지. 나도 하고 싶어. 다 하고 싶어 그러면. 한 50억 벌었는데 과징금 25억에 징역 2년 간대. 오 해볼만 한데 이런 느낌이야. 그렇지. 네. 문제는 근데 할 돈이 없잖아. 아니 50억 벌 수 있어야 되잖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억을 벌려면 종잣돈이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가스처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구조상 그 명동에서 빌려오면 되는데 그런 어떤 그 강심장이 있어야 돼. 돈을 내가 예를 들면 50억을 땡겨왔어. 잘못되면 50억이면 사람 여러 명 죽거든. 열심히 살아야 돼. 네. 목숨 수단.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아니야. 목숨 걸고 진짜. 그 영화 보다 보면은 그 황정구 캐릭터가 영화가 자칫 이게 주식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못지괴자? 못지괴자. 못지괴자 찾아라는 거. 뭐 그런 것도 난 처음 들었고 그런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영화가 자칫 무거워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는데 황정구가 계속 되지. 개그로 계속 풀어주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아, 이거 아, 뭐야? 맞추지 못할 거면 그거 하지 마 이 새끼. 나오지. 브라이언 체랑 네. 강현수랑 처음 만나가지고 이거 할 때. 괜찮지? 하이파이브 피스트 펌프 있잖아. 그거 하는데 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브라이언 체는 할 줄 알겠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조선말 쓰라고 한다든가. 황정구는 술이 완전 꽐라가 된 상태에서도 조선말 써 그런 말 계속 하잖아. 약간 좀 코믹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그거를 진짜 잘 살리더라. 박해준 진짜 이런 거 너무 잘 살리는 거 어색하지 않게 잘했어. 근데 목소리도 좋아. 그 세븐데이즈에서도 그런 게 좋았던 거야. 영화 자체가 너무 무겁거든. 아, 그쵸. 애가 유괴되고 이런 거니까 7일 동안 얘를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걸 찾는 형사 역할을 하는데 날티 나는 형사인데 목소리는 또 되게 뭔가 저음이면서 퇴폐적인 느낌이 나면서 사람 자체는 성격이 유쾌해. 그런 거 연기가 표현되는 게 되게 좋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게 더 좋더라고. 굉장히 좋았어. 요즘에는 이제 더 어두워졌네.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 계속 비슷하게 쓰이. 계속 비슷하게 뭐 북한이. 북한에서 나오잖아 계속. 북한 나오고, 그 공유나왔던 영화 나오고, 거기서도 나오고. 북한에서 오지 않았나? VIP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무빙에서도 그래. 아 무빙에서도. 무빙에서도 북에서 왔어. 계속 북에서 와 이 사람 요즘에. 옛날에 최민식이 자주 나왔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최민식이 전담이었는데 북한인데 북한 요원인데 좀 멋있는 느낌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이 사람밖에 없는 거야. 북한은 찌질한 쪽으로 막 한 게 많았었는데 옛날에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좀 재밌는 씬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 저는 사실 많지. 개그 씬이 너무 많은데 많지. 주식 영화고 전 주식을 좋아하는데 주식 씬보다 다른 씬이 더 인상에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쪽 이 영화에 미친 또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저만큼 많이 봤고 그냥 지금도 그 친구는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전화하면 뭐 하면 나 맥주 마시면서 좀 봐 이런 친구 동생 있는데 그 친구는랑 저는 그 일식집 씬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황정구 모여서 그냥 뭐 못 보더는데 누구야 하면서 해서 그냥 뭐 기름값이 5만 원 나와야 돼 이러면서 차 너무 많고 하면서 그 이제 뭐 늦게 오는 기다릴 필요 없다 하면서 얘기하잖아. 하까이도 그거? 하까이상 하까이상 그 아가씨 문 앞에 서있지 마까지 이런 대답에 쭉 가잖아. 근데 그게 너무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2010년도 그때 뭐 그 고급 일식집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막 그 동생이랑 저기 뭐야 그냥 회 사다 놓고 해보다가 나중에 우리 대박 터지면 저런 데 한번 가자 했는데 대박은 안 터졌는데 억지로 갔지.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 먹어서 가는 거 근데 하려고 그랬는데 창피하더라고. 아줌마 문 앞에 서 있지 마세요. 원래 안 서 있는데 뭘 얘기를 해. 진짜 비싼 집에는 서 있거든 앞에. 부르면 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던 뭐 그런 장면들이 저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씬도 저기 네.
박희순이 깨알같이 살리잖아. 학가이도 아닌데 뭐였더라 뭐였더라 하면서 하나 아 그래 하나 같기 하나 같기 이러다가 아닌데 그게 학가이상 야 그런 거 진짜 호흡 잘 살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같이 본 사람들이 다 학가이상이라는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 그치, 아니 모르지 나도 몰랐으니까. 학가이상을 왜 그냥 지나가 그 술은 그 술 진짜 술 이름이 나온 거거든. 일본 최고의 명주 중에 하나인 그 사케 중에 하나인데 학가이상의 그 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긴조로 이렇게 얘기하거든. 어, 나중에.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일본에서는 보통 학가이상을 서민들은 다 혼조조라 그래서 양조 알코올이 들어간 사케를 먹는데 걔네 등급이 있거든요. 혼조조 이제 긴조 준마이 뭐 다이긴조 예, 올라가는데 걔네들 다 라인업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나는 긴조를 시킨 게 지금이었으면은 뭐 준마이 다이긴조로 달라고 해야지 이제 그 밸런스가 그것도 캐릭터 맞는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 당시는 그 사케에 등급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그치. 인지를 못할 거야. 아, 이사카야가 네. 이제 막 그때 시작할 때 쓸 거야. 아니 근데 다이긴조 안 시키고 긴조 다이긴조는 없었을 거야. 안 들어왔을 거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안 들어왔을 거야. 뭐 실제로도 아마 그분들이 고증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이긴조는 안 팔았을 거야. 다이긴조는 학가이상 다이긴조는 지금도 안 파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 디테일한데 제 눈에만 보여갖고 얘기해봤자 애들이 뭐 그냥 관음도 없어. 원래 관심이 없는데. 거꾸로 학가이상 알았어? 몰랐지 나도. 우리나라 이 작가 알았어? 아니요. 모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뭐 쿠보타 뭐 이런 거만 센주 뭐 완주 이런 거만 알잖아. 그리고 그때가 거의 들어오기 시작할 때 거의 없었어. 사케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 우리나라에. 심지어 학가이상이 유명해진 거는 불과 한 5, 6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도. 근데 그 영화 보면은 그 장소 자체가 아예 손님 들어갈 때 이라시야마세 그러고 일본어로 인사를 하잖아. 이 시기에 그런 집 잘 없지 않아? 아니 초창기 땐 그랬어. 있었어? 초창기 때는 우리나라 이자카야 생겼잖아. 초창기 이자카야 있어. 그치? 다 일본으로 했어. 아~ 그때가 막 청담 되게 비싼 데였어. 다 되게 비싸. 진짜 사케 일본에서 진짜 막 3만 원짜리가 우리에서 막 30만 원 그렇게 팔 때였어. 마진율 엄청 좋을 때. 마진율 그래서 야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야 이게? 그때는 진짜 그랬어. 되게 싼 거를 거의 10배 장사했어. 10배 장사. 거의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보편화되니까 다 알지 이제 지금은 지금 인터넷 잘 그러니까 지금 학가이상 긴조 마시면은 그러니까 매장에서 마시면 그래도 한 10만 원대로 10만 원 중후반대로 충분히 마실 수 있어. 아무리 비싸도 이제 그래도 뭐 어쨌든 그때는 더 비쌌겠지. 그러니까 그 체감으로 따지면 물가랑 따지면 엄청 비쌌지 그때는. 그리고 난 그 신도 되게 웃기더라고. 골프장 신에서 서로 대화할 때 그 박창주? 네, 박창주 그 사람 삑사리나 드라이브 하는데 픽사리가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5,000원 깎잖아. 네, 5,000원 있는 것들이 더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내기를 했어. 내기를 해가지고 타당 이제 벌점. 벌점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박희순이 그 5,000원짜리 몇 개 섞어서 주잖아. 네, 뭐야 이거 형? 뭐 돈이 비잖아. 던져버리잖아. 나중에도 이제 아 그래도 형한테 뭐라고 그랬더라. 아, 애새끼. 애새끼. 애새끼가 뭐야 그래도 형한테. 그러니까. 그 박희순은 원래가 이제 깡패 출신이다 보니까 말이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자기 이제 선배한테도 좀 막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세게 못 얘기해. 그치. 박창준은 그러니까 그렇게 캐릭터 잡힌 것도 캐릭터 다 잘 잡았어. 잘 잡았어. 몰입도도 굉장히 좋잖아. 그 저기 그 거기 막내도 덩치 큰 애도 캐릭터가 세잖아. 걔도 태산이었나? 태산이 그 여기 이름 있지 않나? 어디 있어요? 태웅 뭐? 없을걸요? 박재웅 덕상이 얘도 캐릭터 좋지. 근데 간간이 영화에 나와. 그분은 맞아, 그러니까 진짜. 여기 나왔던 배우들은 계속한 배우들은 이미 얼굴 다 아는 배우들이지. 그때는 뉴페이스라서 몰입이 더 됐지. 완전 뉴페이스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재밌는 거는 이제 우박사 신현정 나오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그 마우스랑 다 갖고 다니잖아. 아니 그 저기 개인 장비가 왜 이렇게 구려? 똥광 마우스패드 펼쳐놓고 마우스도 좋은 마우스가 아니야 보니까. 그 약간 볼 마우스 같은 볼 마우스. 진짜 2,000원, 5,000원짜리 이런 마우스 딱. 그걸 개인 장비로 끄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 50억 쓸 때도 냅킨에다 쓰잖아.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 냅킨 잡아서 50. 딱 뒤집어놓고 가잖아 딱. 사례끈 자기 작업비가 50억이다. 설거지하는데 50억. 그 장면 원래, 저도 봤어요. 원래 5억 주려고 했는데 50억 부른 거지. 깔끔하게 5억부터 가시죠 그랬더니 50억. 그래갖고 그러잖아. 아 존나 깔끔하네. 이러잖아. 아 존나 깔끔하네. 아 박희순이 그 찰지게 그 대사도. 아니,
박기순이 이렇게 코믹 영화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어. 여기서는 참 잘 아주 먹혔어. 재밌게. 어, 잘 먹혔어. 그 나는 브라이언 체 브라이언 체 자연스러워. 와 진짜 잘하대 그 사람. 근데 난 그 사람 외국 교포인 줄 알았는데 교포 아니에요? 아니야. 어. 나도 진짜 잘했어 그 교포 같아서. 그것도 진짜. 되게 연기를 잘한 거네. 오. 난 너무 교포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 캐릭터로 검은머리 외국인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한참 주식에서 유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진짜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아.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배울 수가 있어. 뭐 대사 같은 거는 없어? 대사는 뭐 너무 많긴 한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아유 뭔 놈의 차가 이렇게 많아 길거리 이러잖아 박찬욱이 그러면서 기름값 5만 원씩 해야 된다고 기름값이 한 리터당 5만 원씩은 해야 돼 이러잖아 차 막히니까 네, 차 막히니까 늦어서 그냥 네. 괜히 멋쩍으니까 뭐, 한마디 하는 것 같아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지하실을 맛보게 해 그런 데서도 있었고 바닥인 줄 알고 지금 들어온 사람도 지하를 맛보게 덮더라고 정말 무서운 얘기지 아. 뭐 무슨 얘기야? 좀 깨알 같은 건데 앞쪽에 이제 그 여기 주인공 저기 강현수 동생이랑 고기 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아 무슨 고기가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요즘은 뭐 꽃등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꽃등심이라는 거다. 야 이게 꽃등심이라는 거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꽃등심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어떤 시대적 배경. 왜냐면 그치. 20대들은 꽃등심 몰랐지. 그치. 요즘은 20대들도 꽃등심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 뭐 그런 요즘에 꽃등심이라는 말도 잘 안 쓰지. 툭불로 네. 그냥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모범택시 나오잖아. 모범택시 아. 딱 잡아주잖아. 맞아. 거기 모범택시 네. 나왔다. 딱 깨알 같은 딱 그런 모범택시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저기 이제 그 진짜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빠르게 지나갈 때 친구 전화 오잖아. 아. 전화 왔고. 맞아. 그거 네. 연출 좋았어. 네. 아. 그래갖고 아. 네. 쫙 퍼지잖아. 퍼지는 거. 아. 개미들. 아. 개미들 퍼지고. 어. 그래서 오메가 정도 오메가 정도 정신. 그게 영화의 시발점이거든. 어, 그게. 네. 아. 야 또 떠벌리지 말고 너 혼자 먹어. 딱 했는데 네, 딱 그럴 바로 것 같아. 우리 처남이 이번에 고급 정보를 줬어. 진짜 다 진짜 그럴 것 같아. 퍼지잖아. 우리나라 사람 특히나 그럴 것 같아. 그때 딱 이제 강현수는 따다다닥 매도하잖아. 빠바바바바 매도하고. 그러니까 강현수가 그 얘기를 친구한테 했을 때 그렇게 퍼져나갈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알았겠지. 알았겠지. 예상했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네. 그러니까 혼자 먹으라 한 이유가 네가 혼자 먹으려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같이 먹었을 텐데 얘기하는 바람에 다 못 먹고 혼자 먹 이제 강현수가 혼자 먹은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실 나도 주식이라는 거를 생전 한 번도 안 해봤었지만은 오인한 때문에 정보를 받아서 처음을 했단 말이야. 그 2019년이었나? 네. 그렇죠. 근데 돈은 계속 벌었지. 가르쳐준 사람은 가르쳐줬는데 나는 안 팔아서 안 벌고 아니 그 주식이 그렇게 될 거라고 난 상상도 못해 너무 막 뛰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주식을 공부해본 적도 없고 주식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우연에 우연히 계속 겹치면서 계속 올라갈 때 잘 팔고 쌀 때 잘 사고 이게 막 우연에 우연으로 계속 되는 거야 진짜 신기한 거지 그래서 나는 주식을 안 하려고 더 이상 이 맛 보고 어떻게 내가 공부해서 주식을 해 그리고 이 맛을 계속 보다 보면 다른 노동을 못 하게 되지. 그것만 이제 진짜 그랬어. 네. 진짜로 주식이 그렇게 계속 올라갈 때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얼마짜리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이 하루가 나한테 얼마를 가져다 주지? 오늘 주식 통장에 하루 올라간 게 더 큰 돈인데 하루에 막 진짜로 매일매일 빨간색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 벌었는지를 앱이 보여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매일 수백만 원씩 막 쌓이는 거야. 그걸 보는데 일을 어떻게 해. 근데 더 우울해져. 그런 상황이 오니까 우울해지더라고. 왜? 내가 하는 일이 아,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초라해 보이고 막 그래서 되게 안 좋았었어 그 당시에. 좀 약간 힘든 시간 있다가 근데 이제 그때 오인환이 잘 가르쳐줬지. 절대로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하면서 그거 들으면서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안전하게 하라는 걸 오인환이 그때 가르쳐줬는데 그거대로 했어. 그거대로 했더니 다 어쨌든 수익이 크게 난 거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나가 궁금했었어 나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아마 오인환 주변에 그 주식 그 종목으로 돈 번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나는 그때 좀 재미를 많이 봤어. 아직도 갖고 있어. 그래도. 근데 그래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제 주변에 꼭 그 19년 전에도 그랬고. 종목에 대한 거를 나는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만 하는 거고 뭐 사람 하나도 아니고 그때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하는데 초보들은 다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팔만 할 때 다 팔어. 아이 뭐 두 배 먹었으면 됐지. 내가 뭐 500만 원 됐고 1000만 원 됐고 1000만 원 2000만 원 됐으니까 뭐 됐지 뭐 하고 다 이렇게 파는데 나를 포함해서 고수들은 생각이 많아. 아, 좀 더 이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내려올 때 빠지면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나도 이런 이제 그 처음 한 사람들보다는 수익률이 적어지고 갑자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안 하니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문당들이 무서운 거야. 네. 어. 포커판에도 처음 온 사람들 처음 온 사람 무섭다지. 주식으로 돈을 손실 나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없어. 네. 마이너스를 본 적이 없어. 여기는 아까 얘기해 보니까 이 작가는 그치 이 작가는 오늘 보니까 아까 정말 딱 연결고리가 있는 게 우리가 짠 것도 아닌데 많이 비트, 물려있대. 비트코인도 하고 나도 처음 알았네.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을 그럼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난 비트코인은 안 했거든. 난 무서워서 못 하겠다. 한때 뭐 유행했더라 그때. 그치, 대학교가 무서운 게 이제 20대 된 애들이 모이면서 막 호기심에. 아, 너도 나도. 호기심에 그냥 맥주나 한잔 하는 거지 비트코인을 한다고? 옛날에는 주식 하려면 여의도 가야 됐어. 아니 동네마다 있었어. 아니면 친구들끼리 뭐 원카드나 하고 이러는 거지. 포카나 치고 이러는 건데 요즘에는 핸드폰 너무 잘 되니까 이게. 맞아요. 진짜 토스 어플이 너무 친절하게 바로 한 번에 사고 팔 수 있게 이게. 잘 돼 있으니까 토스 광고가 갑자기 여기서 들어가는데 아! 내가 비트코인을 2015년에 알았나 그랬어. 되게 일찍 알았네요. 100만 원대 초반이었나 아마 그랬을 그때 거야. 그때 하셨으면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시지 않았을까. 비트코인을 공부를 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말렸어. 비트코인 하지 말.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알려졌거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렸어. 하지 말라고. 그 욕 엄청 먹었지 그 사람들한테. 나도 말렸어요. 나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아직도 유효한 거야 근데? 있지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도 아니, 제일 신뢰가 높지. 지금 이제 아직도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잘 올라가고 하고 있는 거야. 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왔다 갔다 네. 근데 나는 그게 정향상 24시간 막 돌아가잖아. 그쵸. 그게 별로였어. 잠을 못 자. 맞아요. 그게 별로였어. 그냥 그냥 용돈 넣어서 5천 원만 벌고 빼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사람이 5천 원이 됐는데 빼야 되는데 아 아니지 만 원 봐야지 이러다가 15,000원 2만 원. 안 치기 원래 안 치는 게 끌어들이는 게 무서운 거거든. 안 치는 게 쉬운 거죠. 친구들 안 사이에서 이제 말 도는 게 빼면 지는 거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빼면 너 루저다. 너 뺄 거냐.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무지성이네. 그렇죠. 아 근데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러면? 오 그래봤자 한 3-4년 전. 그때는 이미 한참 봄이 막 분. 돈이 막 엄청 그렇게 있는 학생들이 아니니까 그냥 알바비 조금씩 넣은 거라서 그냥 입고 사는 거죠 그냥. 그냥 알바비와 맞바꾼 인생의 교훈.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 자금이 지금 삼성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 친구들 중에 확뜬 애가 있었어 바로? 그 당시에 아, 들어갔으면은 뭐 그러니까 누구 뜬 거 같더라 근데 걔 말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못 봤지. 네, 실제로는 못 봤죠. 실제 항상 보면은 누가 비트코인은 누가 누구 막 걸었어 소문만 무서웠는데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맞아요. 내가 아는 사람의 지인이 그러니까 막 이런 식이야. 아니 비트코인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 모를 때 미국에서 원래 그 막 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 유학생이었는데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있었어 100만 원어치를. 그때는 말리는 사람도 없어. 뭔지를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래 갖고 샀는데 그 사람은 그 터진 걸 한 1000배 정도를 봤지. 와. 근데 이제 그걸 언제 팔았느냐가 중요하지. 근데 최고점은 아니어도 1000배였어. 그 사람은 완전 뭐 비트코인이 없을 때니까. 예. 이건 뭐 화폐 가치가 없다 할 때 그 사람은 그걸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뭐 하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 그걸 팔았으면은 만나기 힘들 거고. 팔아 가지고 가족들이 다 부자가 됐대. 아. 같이 팔았구나. 네. 잘했네. 그럼.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부자 언제 되는 거예요? 저요? 그냥 시급 열심히 받는 알바 꾸준히 해서 일단 저금을 많이 하자. 아니 물타기 비트코인 물타기. 아니요 안 돼요 그 물타기. 저금해서 안 될 텐데. 저쪽을 하자 저금을 하자 이거. 오늘 안 그래도 이 작가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셋이 계속 그 얘기했거든. 부자들이 은행에 돈을 왜 넣느냐고. 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 그런 얘기 막 했었거든. 은행에 요즘에 돈을 잘 안 넣긴 하지. 이자도 너무 낮고 요즘엔 그러니까. 달러로 그냥 바꾸고 금고에 넣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엔화 사야지. 엔화 800 이제 오를 거니까 800원을 떨어졌다. 엔화 좋다. 엔화 자 그 요번에 이제 시즌2가 되면서 새로 넣은 코너가 있는데 이 영화의 킥 이거를 얘기를 하기로 이게 이제 영화마다 어떤 한방이라는 게 다들 존재한다고 봐. 예를 들면은 우리 그때 시즌1에서 했었던 품행제로의 그 유승범의 연기, 양아치 연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킥이 될 수 있겠지. 이 영화에서 이것만큼은 이게 없었으면은 이 영화는 뜨지 못했다. 혹은 이만큼 잘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겠지. 그게 각자 취향마다 다를 수 있거든. 그래서 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코프로는 이 영화에서 뭐가 킥인 것 같아?
영화? 나는 장면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룸사롱 씬. 어, 룸사롱 씬이 뭐였지? 그 여자들 아, 그 아, 위스키 30년. 위스키 30년을 위스키. 어, 위스키를 따라주면서 통정거래 통정거래 설명해주잖아. 이걸 날 그거 보고 아, 심지어 위스키가 30년이야. 어, 그걸 두 병을 바꾸고 그걸 보면서 아 이해가 너무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속속 알겠더라고. 어, 이해가 너무 잘 되더라고. 물론 넘겨주고 딱 먹고 마지막 먹고 들어와 딱 해서 와 이게 너무 야 이거 진짜 이 장면을 만들려고 뭔가 이 장면을 먼저 만들지 않았을까 감독이 나는 되게 잘 만든 딱 그 장면인 거야. 돈 주는 것까지? 어, 이거 마시면 오빠가 100만 원 줄게. 어, 이게 이거? 다 이거가 맑고 나머지 부가가 붙은 느낌? 영화가. 이걸 되게, 중심으로 확장이 됐다? 어, 이게 되게 잘 만들었어. 되게 막 너무 쉽고 재밌고 야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 그 영화에서 그거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들이 통정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통정거래 외에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붙어서 살아 개미를 붙이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설명을 하잖아. 그치. 통정거래가 마지막에 나왔나 그 단계 중에서? 통정거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실행되니까 이제. 아무튼 그거를 보면서 속속 이해가 되더라고 진짜. 그게 이제 딱 그 실제로 딱 그 사무실 딱 모이기 전. 그러니까 그 시작하자 하고 이제 직전에요. 첫 회식이지. 네. 첫 회식에서 딱. 그거 먹고 강현수 다음 날 늦게 일어나다. 네. 미국장 봐야지 지금. 그지 주식한다는 새끼가 7시간 8시간 넘도록 자빠져 자네 했잖아. 그래서 그걸 30년 살 몇 길 다 먹었으니 그거를. 근데 나는 그때 난 술을 또 그게 있으니까 당연히 주식적으로는 나도 이용은 좋은데 30년 산을 이게 붙잖아.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붙는 것까지 너무 우리가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치고 이 한 잔에 가득 채우잖아. 글라스에 그것, 가득 채우지. 어. 그것도 30년 산을 그랬고 나는 어떻게 했어? 따라해봐야 되잖아 또. 따라해봐야 되잖아. 근데 따라해봤어? 혼자면 못하는데 아까 그 동생 지금 보고 있어 그 동생. 그 동생은 같이 너무 둘 다 원하잖아. 어떻게 30년 나는 근데 또 애매하게 너무 비싸. 17년 사? 너무 비싸지. 아니 그래도 17년은 그 맛이 원장 못한다. 21년. 21년을 사가지고 멘사점에서 그때 당시 10몇 년도인데 그때는 안 비쌀 때야 그렇게까지. 지금 위스키가 너무 올라갔지만 2013년 4년인가 따라가지고 마셨지. 원샷을? 응 원샷을 해봤지. 어때? 그렇게 확 갖고 왔는데 막 그러진 않았어. 근데 이제 취기가 이제 천천히 막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그 다음부터는 밥을 먹고 있는데도 술을 먹고 있는 느낌으로 계속 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딱 해봤지 그때.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해봐야 직성에 풀리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그런 정도의 네. 알코올 도수 어쨌든 40도가 넘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 큰 글라스를 한 잔 원샷을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좀. 좀 대범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쫄보라 그 전에 밥도 많이 먹어놨고 우유도 옆에 혹시 몰라서 대기 시켜놓고 혹시 몰라서 네.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뭐 진정한 임상 실험은 아니고 진짜 하려면 그냥 편하게 거기 왜냐 그런 룸사롱 보니까 안주도 없더만 거기도 아 과일이지 과일, 뭐 네. 그런 데는 다 과일이지 거기서 뭐 심지어 마지막에 이거 이게 잔이 아니잖아 2만원 잔에 그걸 먹잖아 그 큰 거 길쭉한 거 500 잔 그 먹잖아 이거보다 더 컸던 것 같아. 네, 그치 크지. 600장 같은 걸 거야 아마. 근데 거기다 먹으니까 근데 그거는 못 하겠는 게 두 가지가 너무 무서워 보여. 무서웠고 또 하나는 그럼 위스키 한 병을 이거 한 큐에 다 끝내? 21년 살을 이거 한 큐에 다 끝내? 그 길은 30년 살을 지금 그냥 술집에서. 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는 그 얼음 담는 통에서 얼음 두 병을 그냥 붓잖아. 팁 딱 주면서. 근데 아마 그거 보고 와,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이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 이해가 안 되네 술 먹는 사람들은 술 아마 술 먹는 사람들 그런 것도 옛날에는 그런 거에 막 와, 그 분위기가 막. 딱 그거 저런 거 한번 해봐야지 이 작가도 그런 거를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 힘들어요 보기만 해도 그치? 힘들어요 저는 조용한 곳에 있고 싶어 이 방송에 술을 잘 안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게 너무 반가워 술꾼들 사이에서 방송하다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방송하다가 저는 근데 뭐 많이 먹지는 않으니까 뭐. 이제는 많이 먹지도 못하지 원샷은 그렇게 못해 근데 한 번씩 해보는 거는 저는 그냥 일단 저는 해보는 게 좋아서 아무튼 그랬고 근데 문제가 킥 오이나는 킥이 뭐였어? 그 킥은 딱 이제 그냥 거기서 시작하죠 아까 요 장면 바로 뒷장면 이제 딱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하면서 아 잘생겼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 너 다이아몬드 이제 그 김민정 딱 들어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작전 설명을 딱 하는데 김무열 씨가 설명을 하잖아요. 뭐 주 뭐 해갖고 얼마까지 올리고 주총 끝나면 뭐 이렇게 하고 던질 겁니다 하는데 강현수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킥이 아니야. 강현수가 저 같으면 그렇게까지 안 봅니다. 하면서 이제 뭐 다 무시하는데 김민정이 들어보자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거 보나마나 초치기로 들어온 이제 그 단타 개인들인데 얘네들은 한번 순간적으로 떨구면 털고 나간다. 5분 안에 빚어놓으면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걸 보여주잖아. 딱 해갖고 컴퓨터 두 대 이제 마우스 양쪽 두 개 이제 요즘은 이제 컴퓨터 한 대로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해가지고 딱 해갖고 20만 주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는데 보유량이 늘었지 이러잖아. 그것도 아까처럼 그 어떤 프로세스를 보여준 거거든. 이 개인들은 아 이때 파는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순식간에 밀리면 너도 나도 다 팔아. 그럼 그 파는 걸 받아갖고 보유량을 더 늘렸어. 이제 그것도 보여주면서 마지막 대사 이제 김민재 그러잖아. 나중에 이제 이거 다시 조정하라고 했더니 이런 떨거지 말 들을 거냐고 했더니 김민정이 마지막 딱 그 대사가 저는 그 조 차장님 자존심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설계 다시 짜라. 김민정이 그런 류의 대사 많이 해. 남자들의 그런 우정으로 자기는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아주 대사가 좋아 김민정이. 근데 그런 게 이제 개미털기. 예, 개미털기죠. 그러니까, 거지. 근데 가장 초보적인 개미털기라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잠깐 5분 떨구는 거로는 안 파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전업 단타들은 팔아요. 전업으로 매일 그 사람들은 트레이더들은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떨어지면 순식간에 바로 그냥 팔기 시작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개인들은 아이 뭐 하루 정도 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다. 예, 네, 그때는 실제 그랬고 지금은 아예 하한가로 밀어버리지 잠궈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한가 두 번 맞으면 다 팔지. 자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 영화의 킥은 배우 박희순이야. 박희순 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킥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가 킥이다. 박영화도 연기를 못한 거 아니고 김민정도 원래 하던 대로 했고 여기 나온 사람들 연기야 뭐 다 괜찮아. 김무열도 그 역할에 딱 맞고. 근데 이 영화를 한층 더 재밌게 만든 정도의 어떤 캐리 해주는 걸로는 박희순이 최고였던 것 같아. 원래 영화는 감독이 영화를 좋게 만들 수는 있고 배우가 관객 수를 더 늘릴 수는 있어. 근데 그 영화를 더 재밌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배우가 끌고 가야 되거든. 감독보다도. 근데 와 박희순이 그 역할을 톡톡히 여기서 해주더라고. 이 사람이 무서울 때는 되게 무서워. 서늘하게 무서울 때가 있어. 근데 가벼울 때 진짜 가벼워. 또 웃기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차 안에서 강현수 꼬드길라고 아, 그치. 벨트 보이죠. 갑자기 풀잖아. 어, 신발 벗고. 신발 벗고. 그 모습이 움직임 하나하나가 되게 코믹스러워. 맞아요. 그리고 그 되게 없어 보이는 행동이잖아. 야, 이거 보이냐? 야, 더 고개 갖고 왔고. 고개 더 대봐. 들이네요. 그게 냄새 날 것 같아서 피하는데도 야, 죽이지. 벨트에 구멍이 하나인 줄 알아? 이런 거 하는 이런 연기도 되게 좋고 나중에 마지막에 끌려갈 때도 품위를 계속 지키면서 안 될 놈은 안 돼. 그치 마지막 대사를 그러니까 가오는 지키고 가는 거지. 가오는 지키는. 야 연기로 영화 전체 밸런스를 딱 맞춰주는 것 같아. 자칫 어렵게 빠질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이 사람 연기 하나로 다 밸런스 맞추면서 영화가 되게 완벽해 보였어. 물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단점도 많지. 예를 들면은 김민정이 박용하한테 왜 마음을 열고 같이 힘을 합치는 이런 장면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영화적 연출 그러니까 흐름이 이상해.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있지만 박용하가 엄청 잘생겼다라는 그 가정안에도 될 수도 있지. 이성 간의 어떤 글쎄다. 또. 근데 그럼 김민정이 못생겼어야 돼. 그렇지. 배역이 갔어야지. 꼼꼼하게 잘 채워놓은 것도 물론 있지.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박용하가 그 원래 김민정 저기 비서의 옷을 입잖아. 빌려 입잖아. 마지막을. 근데 그 대사를 박용하가 그 옷을 빌려 입었다는 대사를 그 비서가 한단 말이야. 어느 날 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내 옷을 입고 있대요 라고 대사를 친단 말이야. 그러면서 박용하가 그 양복에서 황정구의 명함을 발견하잖아. 이런 것들 짜임새 같은 거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실타래가 다 엉켰던 게 풀리는 하이스트 무비 전형 같은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잘 만들었어.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런 부분까지 다 메꿀 정도로 박희순의 연기가 나는 너무 좋아서 킥은 박희순이라고 생각을 해. 뭐 음악은 할 얘기들 있나? 음악인으로서 음악은 뭐 음악은 초창기 그 몽타주 막 지나갈 때 덜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문화래 그냥 치지 않고 그냥 그치 그러니까 다 떠오르는 음악은 없지 딱히 음악은 없어 하면서 그냥 나왔던 음악 그 테마가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었고 전형적인 하이스트 무비나 케이팝 무비 음악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소스랑 사운드가 너무 안 좋아. 이게 지금 들어서 그런지 옛날에 만든 거라서.
그리고 이 음악 감독이 맨날 그 긴장감 주는 장면에서 비브라폰이나 마림바 같은 걸로 피치 있는 그 퍼커션 써가지고 진짜 많이 만들거든. 그 여기서 또 나오더라고. 음악 감독님이 식상하지. 아 누구 아는 분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 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이 감독이 한 영화를 많이 본 거지. 그 시절에 미디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미디 기술력이 미디 아주 좋진 않았고. 좋지 않을 때였거든. 그때는 그리고 그 신경 음악은 그냥 있기만 하면 돼 이런 느낌이 있었어. 이런 분 이런 영화에는 음악이 막 그게. 음악은 뭐 딱 뭐 진짜 큰 얘기할 게 없다. 장면 장면이 빡빡빡 빨리빨리 지나가잖아 이게 또. 음악을 들을 시간도 없어. 장면이 맞아. 속도가 빨라가지고. 맞아, 이건. 막 연구실 가는 거 그런 때 잠깐 이제 나도 차 잠깐 나오고 드론씬 나오면서 이제 그 딱 할 때 그런 거 이제 음악 잠깐 나오고 넘어가고 연구실도 뭐 아, 연구소 박사가 빠졌네. 그러게. 그 사람 너무 유명한 박사. 그 사람 그 나중에 유명해졌지. 나중에 유명했지. 연기 너무 잘하잖아. 그 사람도 이번에 무빙에 나오잖아. 무빙에 나오고. 그분이 돈에서도 나오잖아. 되게 많이 나와. 돈에서 뭘로 나오지? 영화 다 나와. 1987 뭐 어디 다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 이분이. 동네에서 하여튼 나 아니다 나오는데. 그래. 아, 그 많이 나와. 그 됐어. 이름을 나와. 모르면 이미. 그래. 이름을 모르면. 아 유명한 배우냐? 되게 아,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그분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이름을 모르잖아 이름을. 연기는 진짜 네. 잘하시는데. 연기야 잘하지. 그렇지. 딱 중견 딱 배우 딱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엔 역할이 너무 적었어가지고 여기 이름을 올리긴. 그렇지. 그랬고. 박사로 딱 근데 한 번 나왔어. 그 그분 연기에 딱 그 좀 포인트가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연구실 가잖아. 그리고. 뭐 어디 갔냐 그저 해가지고 저 황 대표 어디 갔어요 없으니까 같이 가잖아 하면서 하는데 아 연구실 좀 치워라 이게 뭐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아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아. 보고서 안 보셨어야 했는데 그 대사가 지금 되게 길게 딱 한 번 있거든. 근데 그때 딱 연기가 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튀는 게 없고 그때는 사실 단역 느낌이지 그 정도면. 그치, 단역이지. 근데 아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구나. 연기 내공은 그 당시에도 네. 이미 있었던 사람인 있었겠지. 거지. 맞아. 연기 잘해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어. 이름이 네. 근데 이거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니까 아, 얼굴은 다. 그러니까 얘기는 다 되죠 이제 우리가 소통은 되니까. 네. 뭐 영화 얘기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은데 네. 총평 및 별점을 매깁시다. 뭐 이 영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랑 그다음에 점수는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10점 만점 중에 코프로부터. 나부터? 총평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보신 분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치. 주식 안 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봤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식 안 하신 분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영화는 한번. 그리고 영화적으로 너무 재밌고 그렇지. 우리가 카지노 안 가봤지만 구독들 본 것처럼 뭐.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는 잘 만들어. 재밌어. 이거 안 보면 좀 아까운 영화 같아 약간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나온 내용들이 나는 몰랐지만 주식 전문가가 또 약간 이거는 또 괜찮다는 주식적으로도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잘 만들었고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 배우면 또 지식 하나 쌓이는 거고 뭐 재미로 지식도 쌓이고 그래서 나는 별점을 한 8점? 8점? 꽤 높네. 이 작가는? 저는 그냥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주인공이 그 주식 하면서 산전수선을 다 겪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영화 딱 초반에 엄마가 과천집을 사잖아요. 아파트. 그냥 맞아. 그 얘기를 빼먹었네. 가장 그 얘기를 쉽게 사는 법은 그냥 엄마 밑에서 조금 맞아. 친절한 아들로 아주 편하게 그냥 있기만 해도 어머니가 어차피 나중에 건물주가 돼서 그 집을 물려주니까 그냥 집값이 오르고 엄청 비싼 근데, 지역이 되는데 근데 과천집이 그렇게 오를 줄은 그때 몰랐지. 몰랐지. 그래도 그냥 아니 좀 주식 하기 전에 그냥 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반이라도 잘 살지 않았을까. 감옥 안 가 감옥이 가는 엔딩 감옥에 가지 엔딩에 같이 감옥 안 엄마한테 가서. 그러잖아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된 게 결국 이거 아니냐고 못을 박는 얘기를 엄마 하지 엄마 인생에 남은 게 결국 초반에 이거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가장 지혜롭다. 맞아.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 맞아. 건달들 필요 없고 역시 어머니가 지혜롭다. 부동산이 최고다? 네. 주식보다 부동산이다? 건물주가 최고다. 부동산 영화를 다시 만들자고? 부동산이 최고다? 부동산이 최고다. 과천이 이렇게 클 줄 알았나? 부동산? 그런 거 보면서 아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는구나. 사람은 이래서 사람이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하고 저는 그 리뷰 17분짜리 리뷰를 봤는데 주식을 모르는 저도 되게 배우들 연기랑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게 구성이 돼서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별점을 줄 수 있을까? 별점이요?
최초로 영화 안 보고 별점 주기.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요즘 뭐 20대 애들이 전편 안 보고 다 17분짜리 그런 거 보더라고. 아, 그치. 17분짜리 봤을 때 그래도 한 7.7개 네, 행운의 숫자. 앞으로 이렇게 그냥 영화 안 보고 그것만 보고 오는 걸로 해가지고. 이 작가 전담. 전담이야. 게스트가 오더라도 20대는 어차피 그거 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와. 두 시간짜리 보고 오라면 아무도 안 와. 야, 나중에 이러다 쇼츠만 보고 온다. 1분짜리. 예약본만 보고 이런 걸로. 아, 틱톡 이런 걸로 막 보고. 그 영화 방송에서 영화는 보고 와야지 그래 지금. 아니, 다른 견해의 입장을 보려고. 근데 그 사람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 그렇게 짧게 보고 온 사람. 그렇지. 아무튼 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봅시다. 다양성을 위해서. 네. 자, 근데 오인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점수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은 그 진짜 막 도둑들처럼 막 그 대규모 프로젝트였다면 10점을 줘야 되는 건데 뭐 어떤 그런 것처럼 고려했을 때 그래도 그것도 시대적 배경 같은 거를 다 환산하면 9점 줘야 된다. 네, 저는 9점.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그 뒤로 없어요. 그게 제일 포인트야. 아, 주식 작전에 대한 영화가 막 그나마 돈 뭐 나왔는데 돈은 한 적 있어요. 안 했어. 없어. 네. 돈은 잘못 만들어진 영화야. 네, 돈은 안 했는데 돈은 저는 5점 간신히 줄까 말까야. 그러니까 차라리 네, 돈보다 근데, 이게 더 나은 거야. 이게 나. 그러니까. 작전 훨씬 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9점. 그리고 이거가 사실 작전 2가 나왔어야 돼요. 원래는. 맞아요. 감독님 이거 좀 해주세요. 같이 저랑 작업을 한번 하시죠. 이런 거를. 박영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박영화가 아, 없어서. 그러니까 나도 박영화 배우 되게 좋아했는데 했는데 저기 작전 2는 나와. 박영화가 송삼동 배우랑 좀 닮았잖아. 송삼동. 네, 송삼동 배우를 같이 해서 이 감독님 이호재 감독님 그 저랑 이거 한번 같이 해가지고 한번 하시죠 이거. 아, 진짜 작전 2 네. 나올만 한다 한다 네. 진짜. 지금은 프로몬티 연극하면서 네. 또 그거. 그 요번에 배당금 뭐 2억 원 나오 이걸로 끝나잖아. 네, 대사가. 네. 그 이후로 보여줘야지 또. 그리고 지금은 지금 최첨단 그 소재가 너무 완벽하게 많아요. 그 제네레이션이 바뀌었고 주식 작전의 제네레이션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기본 골자는 똑같지만 프로세스가 다 바뀌어서. 감독님 저기 여기 그 네. 주식 작전의 모든 것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 소설 작가가 여기 있으니까 주식 네. 그 작전 2 네. 생각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한 단계는 건너뛰면 알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연결을 해서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나? 이게 지금 거의 14년 전이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새로운 얘기 재밌게 또 써낼 수 있지. 이거는 근데 이 감독님 지금 뭐 이거 하셨잖아. 이거 했잖아. 20년 전에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한석규랑 같이 하셨잖아. 현역이시지 아직. 짱짱한 현역이시지. 음악 감독이 또 우리 다 친하니까. 그럼 뭔가 연결 억지로 만들면 연결고리는 있고. 있지. 우리가 해도 되고. 네. 음악 각자 이제 개인 그러니까 욕망도 다 나오네. 감독님이 이걸 보시면 아니, 지인들이 보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와야 된다. 작전 2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나오면 이건 대흥행. 그러니까 도둑들 느낌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배우들 나와 그러면 투자가 붙어야 되는데. 그치, 요즘에는 근데, 아 근데 문제가 있다. 요즘에는 주식을 너무 다 좋아하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어. 아 문제가 있어. 투자자들이 싫어해. 원래 다 이런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펀드 막 이런 데잖아. 펀드 투자가인데. 네, 운용사인데 걔들이 그 불법을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오픈돼서 좋을 게 없어서 개인 투자 받을 저기 그럼 뭐 기보나 이런 데 얘기해가지고 이때 들으시고 야 여기 다 까버리면 어떡해. 야 이거 야 우리 밥줄을 다 까버리면 어떡해. 투자 받게 해줄 줄 알아. 대본 다 수정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야 이거 빼고 요거 빼고 이거 너무 많은 걸 가르쳐주는 거 아니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도 진짜 큰 투자는 금융사에서 창투사 이런 데 들어올 텐데 창투사가 그걸 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 그런 거를 하는 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아 그게 문제네. 클라우드 펀딩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독립 영화로 가야 되겠네. 독립 영화로 가는데 독립영화로 배우를 섭외가 안 돼. 아 송삼동 배우님은 독립 영화 하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 예 그렇게 하는 치는 걸로 저희끼리 정리하시죠. 예. 예.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 펀딩. 예. 그 오인하는 9점이고. 네 9점. 나는 이 영화는 그런 영화 있잖아. 인터넷에 떠도는 밈 중에 그냥 TV 틀었는데 화면은 끝까지 보게 되는 영화들 있어. 혹은 인터넷에서 유행이 된 영화들이 따로 있어. 대표적으로 해바라기. 극장에서는 안 됐는데 인터넷에서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천만 영화들이 몇 개 있거든. 그런 유의 하나인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는 작전은 한번 틀어서 보게 되면 끝까지 쭉 보게 되고 그리고 한 번도 여러 번 봤어도 재미없다라는 느낌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유쾌하게 시간 때우기 아주 좋은 영화.
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박해순의 연기 보는 맛도 있는 영화 그리고 박영화의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 그래서 점수는 나는 7점 자 그럼 이렇게 이번 영화 마무리하고 다음 작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계속 경제 관련된 영화로 갈까 아니면은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게 저기였잖아 더 퍼스트 그 슬램덩크 아 슬램덩크 아. 슬램덩크 하기로 했었잖아 원래 어떻게 생각해? 경제영화로 더 가 아니면 슬램덩크로 가? 경제영화가 또 이제 왜 해외로 가도 또 있기도 하고 연속으로 그런데. 붙여가는 것보다는 그치? 네. 뭐. 슬램덩크 가 그러면은? 슬램덩크 가지 뭐 아 그리고 우리가 개봉작이나 최신작은 어지간하면 피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얘기 안 하는 게 없잖아 스포일러 다 까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최신작이나 개봉작은 좀 피하는 편이지 우리가 이 작가 슬램덩크 괜찮나? 네, 한번 또 공부해봐야죠. 봤어? 안 봤습니다. 어? 안 봤어? 네, 아직. 아, 와 여기서 딱 이런 거 다 봤구나. 그러니까 슬램덩크도 우리 세대랑 20대에는 또 다를 수가 있어. 뭐 최근에 나온 막 재개봉하지 않았어요? 아니 극장에서 개봉을 했지.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막 청춘들의 그 막 땀 흘리는 그런 그렇지 그런 근데 그걸로 표현할 수는 없어 그래 아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한마디로 하이틴으로 갈 수는 없고 그거랑 오히려 거리가 좀 아, 있지 그래요? 그럼 다음에 재밌겠네 말 할 말이 많겠네 슬램덩크는 뭐 워낙 할 말 많고 그러면은 다음 2화 때는 슬램덩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술과 영화가 있는 토크쇼 각일병 시즌2 제1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